최근 일본 후지산과 약 30km 떨어진 도쿄 인근 하코네 화산에서 하루에 150회가량 미세지진이 발생하고 11월 1일에는 큰 폭발과 함께 일본 기상청에서 즉각 대피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후지산 기슭에 호수물 양이 줄어들어 후지산 가와구치 호수는 수위가 3m나 낮아져 호수 가운데 있는 섬에 있는 정자에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물의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후지산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후지산 마그마의 열기가 이 호수물 수위를 낮추고 있으며 물이 줄어드는 것이 후지산의 분화 조짐이라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707년에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대폭발을 한 후 2022년 현재 아직 추가 폭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1707년 후지산 대폭발을 했을 당시를 살펴보면 후지산 대폭발 49일 전에 이 스루가만으로부터 시코쿠 앞바다에서 규모 8.6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9월 1일부터 오늘 11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 현재까지의 일본 주변 근처에 이 부레고리 지역 환태평양 조산대 지역에서의 규모 7 이상의 강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9월 11일 남태평양 바누아투 이 근처의 파피아뉴기니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9월 14일에는 바누아투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9월 20일에는 멕시코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11월 9일에는 피지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어제 11월 11일에는 통가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바누아투, 그 다음 멕시코, 그리고 오늘 이 11월 12일 이 토요일에는 이 오키나와에서 규모 5.2의 강진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 중입니다. 일본 바누아투 그리고 멕시코의 이 삼각형 형태의 지진이 발생할 때 이 브레고리 지역에서 이 대지진이 발생한 적이 많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만약 일본 인근에서 또 한 번 강진이 발생할 경우 이 브레고리 지역에서 후지산이나 큐슈 지역의 화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